희한한 게 있어서 가져왔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오징어 누룽지입니다. 별의별 게 다 나와요. 오징어, 뭐 누룽지. 가마솥에 방금 꺼낸 누룽지처럼 노릇노릇 고소한 오징어 누룽지. 세상 모든 안주를 리뷰하는 안주가TV 천필입니다. 반갑습니다. 목진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희한한 게 있어서 가져왔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오징어 누룽지입니다. 세상에 별의별 게 다 나와요. 오징어, 뭐 누룽지. 일단은 누룽지 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다시 보시면은, 자 보시면 진짜 누룽지 같이 생겼고 막 입자들이 보이죠. 약간 누룽지 같이 생겼는데 가마솥에 방금 꺼낸 누룽지처럼 노릇노릇 고소한 오징어 누룽지 이렇게 돼 있고요. 일단은 여기서 세 가지를 파는데, 하나는 매운맛, 하나는 기본맛, 그리고 신나는 오징어는 그냥 오징어입니다. 오징어 전문 업체인 것 같고요. 일단은 이렇게 뒤에 내용물을 보니까 오징어가 86.7% 들었어요. 페루산 오징어. 그리고 특이점은 전분, 찹쌀가루, 설탕, 소금, 호박산, 이타늄 등등 아무튼 조미료도 꽤 들어있습니다. 일단은 찹쌀을 섞었다는 게 굉장히 특이점인데요. 까가지고 맥주 안주로 괜찮은지 먹어볼 텐데 가격이 궁금하시죠? 개당 900원씩에 구매를 했습니다. 요거 3개에 2,700원인 거예요. 바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진짜 확 눌렀네. 아니 뭐야 이게? 이런 느낌이에요. 이걸 보신 적 있나요? 900원이 그렇게 싼 것 같지도 않고 비싼 것 같지도 않아요. 일단 오징어 값이 워낙 금값이니까.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들, 페루산 오징어는 우리 일반적인 그 오징어가 아니라 대왕 오징어 있죠? 아무 맛도 안 나는 그 대왕 오징어예요. 쌉니다. 자, 여기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요게 900원, 900원, 900원이에요. 그래서 2,700원인데요. 사실 2,700원을 쓰면서 맥주 한잔 한다 이런 생각으로 보시면 요 세 가지니까 그렇게 또 나쁜 것 같진 않아요. 일단 오늘은 산미구엘 필리핀 맥주. 여러분들 이거 배송비가 비싸잖아요. 그래서 저도 많이 샀습니다. 총 12개 샀어요. 과연 이게 그냥 먹어도 맛있을지 기본 맛부터 한번 먹어볼게요. 이런 느낌이거든요. 진짜 무슨 누룽지 같이 생기긴 했어. 먹어볼게요. 아유, 구워 먹어야 맛있겠다. 맛을 정확히 파악했어. 참참참 맛있죠. 참참참. 이게 어떤 맛이냐면은, 우리가 진미 오징어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따서 오징어, 통 오징어 이렇게 따면은 막 손에 막 묻잖아요. 그 오징어 기름, 막 물 같은 거. 수분이 없는 진미 오징어라고 생각하시면 88.7% 정도 맞습니다. 누룽지 맛은 없어요. 누룽지 맛 안 납니다. 약간 그 진미 오징어랑 밀가루 섞어가지고 같이 씹어먹는 그런 느낌이고, 압축을 굉장히 빡시게 해가지고 쫀득쫀득합니다. 오징어를 식감 있게 갈아가지고요, 조미한 다음에 찹쌀 넣어가지고 꾹 누른 거야. 맛은 괜찮아요. 가성비 나는 좋다고 생각해요. 자, 매운맛. 매운맛은 진짜로 볶음밥 양념 눌러붙인 거랑 똑같이 생겼어요. 인정? 찹쌀밥 있죠? 그걸 고추장에 비빈 다음에 같이 눌린 거야. 그냥 딱 그 맛이에요. 뭔가 자극적이 나거나 그렇지 않고 그냥 고추장 맛만 뒤에 은은하게 나고 맵지도 않습니다. 이게도 맛있습니다. 이거는 기대를 했는데 고추장 맛 나요. 고추장 맛. 그리고 약간 불량식품 맛 나요. 솔직히 말해서 이대로는 조금 부족하거든요. 좀만 기다려보세요. 안 되겠어. 참피디의 수술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 상태에서, 자 이런 식으로 구워서 한번 먹어볼게요. 이렇게. 아씨, 너무 오래 놔뒀더니 탔다. 괜찮습니다. 자, 테두리는 지금 탔는데 일단 구웠거든요? 자, 참참참 한번 하시고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참참참. 먹어봅시다. 자, 안탄 쪽으로 해서 먹어볼게요, 여러분들. 먹어보겠습니다. 어우, 뜨거워. 어우, 뜨거워. 이것도 특별히 맛있진 않네요. 확실히 구우니까 뜨거워져가지고, 구우면 수분이 빠지면서 이제 염분이 짜지거든요? 수분 날아가니까. 그래서 훨씬 맛있긴 합니다. 근데 아주 맛있는 오징어다 이런 느낌은 없어요. 오징어 짜투리 있잖아요. 짜투리를 이렇게 갈아서 뭐 처리하려고 만들었나? 약간 이런 생각도 약간은 듭니다. 근데 뭐 맛이 없거나 이러진 않아요. 이거 좋아하는 사람 있을 것 같아요. 맛있어요. 맛있는데 이제 제 생각은 그렇다는 거지.
이거를 먹어보면 알 수 있잖아요. 이게 이제 본체일 거 아닙니까? 이걸 갈아서 했을 거 아니에요. 이걸 한번 먹어볼게요. 우리가 가장 많이 먹는 쇼다리 같은 거는 먹으면 좀 딱딱하긴 해요. 이빨 아플 정도로 딱딱하긴 한데 씹으면서 오징어의 깊은 풍미가 나잖아요. 이거는 조미료 향이 일을 다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 지포의 그 겉에 달달하면서 짭짤한 그 향, 인공적인 그 지포의 향, 맛, 그거가 다 하는 느낌. 그러니까 대왕 오징어 자체가 원래 맛이 없어요. 맛이 없습니다. 이거 이걸 먹어보니까 딱 느낌이 왔어. 맛이 없어요. 오징어 자체에 아무런 풍미가 없어. 막 맛없어서 못 먹고 이런 게 아니라 얘는 고소함이 없어. 이 오징어 자체에 마지막에 고소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 고소함이 없어요. 고소당할래나 이러다가? 그러니까 진미오징어한테도 밀리고 쇼다리한테도 밀리고 지포한테도 밀리고 참참참. 이 고추장 양념도 한번 먹어볼게요. 안 돼. 맛있는 향이 나질 않습니다. 맛있는 향. 딱 구우면 맛있는 향과 함께 구웠을 때만의 그 맛있는 풍미가 있잖아. 뜨거웠을 때. 어떻게 고추장을 구워서 이렇게 먹으면 고추장 눌러붙은 맛이 좀 나고 그래야 되는데 신맛이 나. 고추장 신맛. 신맛. 고추장은 안 구운 게 더 맛있고요. 얘는 구운 게 더 맛있습니다. 근데 이제 비주얼만 봤을 때는 진짜 누룽지 같죠? 진짜 누룽지 구운 거 같죠? 시켜 먹어볼 만한데 아우 맛있어 이런 느낌은 절대 아니라는 거. 자 막잔하시죠. 참 참 참. 자 오늘은 오징어 누룽지라 그래가지고 아주 신기해가지고 가져와 봤는데요. 생각보다 좀 평범했다. 그래서 나는 누룽지의 고소함과 잘 조화가 믹스가 돼가지고 뭔가 새로운 음식이 탄생할 줄 알았어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900원이 굉장히 싸다고 생각을 해서 사왔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맛의 특별함은 없었고 그냥 진미오징어 맛이고 가격은 싼 거 맞습니다. 이거 900원에 먹어도 그렇게 사람들이 비싸네 괜히 먹어서 이런 정도는 아닌데 기대감이 커서 실망도 컸다. 그런 제품이지 맛이 없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굉장히 일반적인 맛이다. 하지만 좀 신기했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직 애주가TV 참PD였고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녹화는 여기까지.